오늘도 역시나 날씨는 화창합니다. 너무너무 화창해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와, 눈이 부셔가지고 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3분 영상 찍고, 오늘은 수요일 화성시청 서부놀이센터 노인복지관 10시 평생수업 난타 수업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부지런 떨면서, 부지런 떨면서 난타 수업 10시에 수업받으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와, 비비추 꽃이 드디어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이 꽃은 은근히 예뻐요.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정말로 예쁩니다. 예쁨, 예쁨, 예쁨 그 자체입니다. 옆에 보이는 로드베키아 꽃도 이제 절정에 이렀습니다. 가지가지 색색이 다 모양이 틀립니다. 요런 모양도 있고요. 해바라기처럼 닮은 모양도 있고, 하여튼 엄청도 하나하나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로드베키아를 심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의숭아 접시꽃, 또 너무 예쁘게 색색이로 피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많이 있는 꽃들이 요즘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수국꽃이 은근히 예뻐요. 지금 이 시간에는 더 예쁘답니다. 요게 은근히 예뻐요. 다른 거는 이렇게 봄에 싹둑싹둑 잘라주는데, 수국은 그냥 가지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둔답니다. 요게 키우는 요령이고요. 드디어 나리꽃도 다쫙 피기 시작했고요. 소나무 옆 밑에. 루드베키아 꽃은 정말로 예쁨, 예쁨 그 자체랍니다. 요즘으로 한 바퀴 삥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물한 시간 주는 것보다 간밤에 비가 조금 내려져가지고 물을 안 줘도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물한 시간 안 주는 게 나한테는 시간을 버는 거랍니다. 이렇게 영상 찍고, 여기 보이는 게다 로드베키아 꽃이랍니다. 화분에 물을 안 줘서 좋은 날. 오늘은 물을 안 줘도 이렇게 화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거 기다렸더니 드디어 비가 와가지고 한밤에, 지금은 날씨 화창 그 자체랍니다. 양귀비꽃도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다육이도요, 점점 예뻐요. 요게 키우는 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꽃 피면 더 예쁘고요. 선인장이 많으니까 꽃이, 이 꽃이 피고 나면 저 꽃이 피고 그런답니다. 영상 찰칵 찍으면서 3분 영상 찍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쌤이야, 엄마, 수요일이라 가서 난타 수업 10시서부터 받고 올게요. 그리고 잘 있어요. 3분 1로 찍는다라고 벌써 3분 30초가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고요. 할미꽃 동산에도 디기달리스 종꽃도 예쁘게 피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루드베키아인데요, 달라요. 루드베키아가 다 다릅니다. 내가 요거 씨받아서 직접 뿌려놓는 거랍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파워세미 농원에서 영상 찍었습니다. 세미도 찍으면서 찰칵. 여기는 명자나무랍니다. 예쁘죠?